연말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고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선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주민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년간 강동구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강동구 주민들과 새마을운동 산하단체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와 해외에서 새마을 지회 회원들이 진행한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지원 사업과 김장 나눔 행사 등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그간 강동구에서 새마을운동지회가 주민들과 펼친 봉사활동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관내에 또 관내에 할 것 없이 너무나다 봉사를 많이 하셨고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올 한 해 동안 강동구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주민과 단체 등 40여 곳의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둔촌 이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주민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과 독거노인들의 집을 수리하며 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되는 그런 기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깊어가는 겨울, 추운 날씨 속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도움의 손길이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